서울 중심부 강남에 위치한 가게. 외부 테라스까지 꽉 들어찬 손님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손에 쥐고 열심히 쏙쏙 빼먹고 있는 이것은 잡내는 하나도 느낄 수 없다는 이곳의 특제 숙성 양꼬치 되겠습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워요. 소고기 같아요. 응? 양고기가 소고기 같다? 그래서 PD의 도전! 양고기와 소고기 구별하기! 자, 소갈비와 양꼬치를 같은 불판에서 익혀주고 본격 시식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에이, 설마!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구분 못하겠어?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부드럽거든요? 이게 소고기인가요? 아니요. 틀렸다? 이게 부드러워요. 소고기만큼 부드럽고 냄새 없는 양꼬치라뇨. 이곳만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돌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양고기가 따로 있다는데 비법 하나. 12개월 이하의 어린 양만 사용. 호주산은 거의 12개월 미만이에요. 12개월 미만을 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누린내도 좀 덜하고 부드럽죠. 비법들, 특제 양념과 숙성 과정. 배, 고기자, 생강가루, 후춧가루 등 양고기 특유의 냄새 잡아줄 재료 총집합. 그리고 아낌없이 가자 양고기에 쏟아 부어주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곳만의 특별한 요것, 요 가루의 정체는? 연근가루인데요. 누린내도 잡고 양고기 담백한 맛도 살리고. 연근가루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준 뒤 냉장고에 넣어서 약 3일 정도 숙성 과정을 거쳐주면 잡내는 없고 부드러움만 남은 양꼬치로 탄생. 자, 참숯 올려주고 저절로 알아서 익게끔 톱니바퀴 맞물려 잘 올려주면 숯불향 가득 부드러운 맛을 살린 맛집 전문 PD도 소고기로 속았다는 양꼬치 탄생이요! 한국인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이곳 양꼬치 어디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이거. 아이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말고 양꼬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선 질환이 아닌 특별한 이것과 함께 양꼬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뭐예요? 양배추 김치인데 그 양꼬치가 진짜 잘 어울려요. 양꼬치는 양배추 김치랑 먹으면 맛있어요. 궁합이 잘 맞아요. 양꼬치와 환상 궁합이란 양배추 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잘게 썰은 양배추에 소금 넣고 마늘 넣어주고. 자, 포인트로 이거 들어갑니다. 매실레어 엑기스가 없으면 사과 시켜 넣어도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넣고 버무려주면 끝. 5시간 정도 이 실온에 놨다가 냉장고 넣어서 이튿날부터 나가시면 돼요. 새콤달콤 아삭함이 일품인 양배추 김치는 물론이거니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 그건 또 뭐예요?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양갈비 진짜 맛있어요. 구워서 먹던 양갈비는 있잖아. 특제 소스 뿌려 다 익혀 나오는 철판 양갈비.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잡내도 하나도 없고요.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서 여기서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육즙 가득 씹는 맛이 살아있는 떡갈비부터 숙성 과정을 거쳐 한국식으로 재탄생한 양고기까지 노릇노릇 구워먹는 재미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